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16으로 어렵게 데뷔. 2007년 마마 대장 신인상. 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무려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강호한 음원 역주행. 뮤직비디오 4천만 뷰 돌파. 차세대 JYP를 이끌 걸그룹 트와이스. 과연 그녀들은 사생활까지도 우호할 것인지. 트와이스의 본격 걸그룹 코스프레 해질 리얼리티가 시작된다. 먼저 그녀들을 발탁한 JYP에게 트와이스에 대해 물었다. 트와이스는 원더걸스, 미스 A의 뒤를 잇는 JYP의 3세대 걸그룹.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이 이 음악이라는 꿈 아래 뭉쳐있는 열정적인 그룹입니다. 원래 JYP 아티스트의 색깔 플러스 새로운 색깔, 이런 두 가지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기 때문에 막내니까 애정이 좀 많이 가죠, 지금은. 밝은 에너지? 이게 넘치니까 주변에 있으면 정말로 젖까지 밝아지고 젖까지 유쾌해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막 태어난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뭐 이런 느낌? 제목이 우아한 사생활이죠? JYP 아티스트들이 사실 이 무대 위에서 끼는 넘치는데 가장 막내이다 보니까 유난히 좀 아직 순수하고 순진하고 실생활이 다들 조용조용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루할 정도로 착해요. 이렇게 슬리퍼하게 출근하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서 무슨 막 특이하고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얘들아, 수줍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억지로 꾸며내지도 말고, 정말 너희 모습 그대로 편하게 방송했으면 좋겠어. 트와이스, 얘들아 잘해. 이렇게 시작된 리얼리티. 그런데 그녀들 옆에 족족 발견되는 의문의 여성, 그 정체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나 때문에 다 힘들죠. 어디 가고 있어도 빨간 바닥인 걸.